오케이. 일단 공포 게임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지마 감독 거. 노먼 그 저 워킹 데드에 나왔던 그 노먼 있잖아. 그 존나 간지나게 생긴 아저씨. 그 아저씨 주인공을 해가지고 원래 개발하고 있었는데 캡콤이었나? 아니다. 캡콤 아니고 세가였나? 사일런트 힐이 어디 회사 거지? 코나미였나? 아무튼 거기랑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까지 해가지고 진짜 역대급 공포 게임 나오나 했는데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나가고 나서 프로덕션 만들어가지고 그 노먼 데리고 만든 그 게임이 바로 그 택배 게임 뭐였지? 그거? 데스 스트랜딩. 데스 스트랜딩. 그거 만들었잖아 결국은. 근데 사일런트 힐 신작이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예,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아웃라스트, 사일런트 힐 PT 이후 1티어 공포 게임이 안 나오고 있다. 그건 맞지. 근데 이제 사일런트 힐도 좀 있으면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아, 사일런트 힐이래. 아웃라스트 좀 있으면 나온대요. 난 아웃라스트 2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 그때 유튜브에서 방송했을 때였는데 현김의 왕까지 해가지고 진짜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기억이 나고, 남들이 엄청 헤매고 길찾기 개빡센 구간들도 그냥 한 큐에 끝내버려갖고 플레이 타임 되게 짧게 끝냈던 기억이 나. 근데 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혹평이 많았더라고. 사일런트 힐 트라이얼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마. 5월 18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난 재밌었어 사일런트 힐. 그리고 저 아웃라스트. 바이오 하자드는 이제 공포 게임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 액션 게임 같은 느낌이지. 호러 어드벤처 그런 걸로 봐야지. 아무튼 오랜만에 또 이렇게 공포 게임 짧고 강렬한 거 해봤네요. 아 근데 엄마를 안 해칠 수가 없어. 아 아까 그 좀 무섭더라. 아웃라스트 정도면은 뭐 해볼만 하죠. 네. 아웃라스트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임팩트 존나 있었는데. 네. 존나 무섭지. 아니 그러니까 연출이 저런 그 좀 답답한 실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저 발자국 소리랑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게 무섭다니까.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한 게임 같네. 배고프다. 치아 보게요. 응? 크로마키 치아 보겠습니다. 크로마키 빼버려. 아, 라면이나 먹자 그냥. 네. 계란 두 개 넣어가지고 저기 신라면. 신라면 있고 삼양라면 있고 짜파게티. 아, 신라면 그래 있어요. 신라면 가자. 신라면. 신라면. 공포 게임은 멀티로 하면 당연히 무섭지 않지. 아, 하나만 끓여. 에이, 밥 먹어야겠다. 제다이 재밌겠는데. 아, 저런 게임도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신작이 바이오하자드 나오고 나서,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임이 데드 아일랜드 2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제다이 서바이버 두 개 나왔고 또 있지 않? 또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헐 이게 나왔어? 했던 그 게임이 있었는데. 디아4는 일단 구매는 해놨는데 6월 1일부터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 그거를 플레이할
그 방송에서는 안 할 것 같아 솔직히. 디아블로 뭐 치킨런처럼 잠깐 하고 말겠지. 그때도 디아블로 했었는데 뭐. 스토리는 쭉 밀자. 근데 그런 RPG 게임을 내가 하려면 사람들이 다 하는 게임이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다 하는 게임이 될까? 과연 디아블로가? 메이플이라든지 던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해본 기억이 있고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방송에서 하고 있으면은 아, 얘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디아블로가 흥할지 안 흥할지는 잘 모르겠어. 게임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다음 공포게임은 무조건 화이트데이 에피소드2로 갈게요. 그 다음 아웃라스트. 네. 아예 그냥 공포게임이라고 하지 않고 다음에는 메뉴 자체를 그냥 그렇게 해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공포 개 짧긴 하네 오늘 거. 아이 짧으면 어때, 임팩트 있었잖아. 놀래가지고 소스라치는 모습 보고 다들 크크크 거리면서 좋아했으면서 딱 5번만 네. 했네요. 형님 저거 미션 건거 성공 누르라고. 아 진짜? 나 미션 실패했잖아. 진짜 누른다 그러면? 네가 누르라면 난 누를 거야. 진짜야? 진짜 501개 주는 거야? 걍 가지십시오. 거저 주네. 성공 누를게 그러면. 성공. 좋네. 어차피 다 형님 겁니다. 아 개 무서웠어 샤발. 아 간만에 라면 빠네. 이거 시골 라면 빠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이거 이제 간만에 신라면 좀 빨아야겠다. 라면 업계 부동의 1위는 신라면이지. 신라면을 뛰어넘는 맛이 안 나. 신라면 특유의 그 뭔가 향 같은 게 있어갖고 약간 라면계 BBQ 같은 느낌이야. 아 그냥 가장 스탠다드한 그 신라면. 맞아. 은근히 그 표고향 싹 나면서 그 매콤한 그 국물과. 열라면이 무슨 1티어야. 열라면은 신라면 복각한 그런 제품에 지나지 않아. 진라면이나 열라면이나 그냥 그런 거지. 열라면은 사실 이제 그 저 순두부 같은 거 좀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특이한 레시피를 갖다가 해야 뭔가 좀 맛이 올라오는 라면이고, 사실상 라면계 1티어는 신라면이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농심에서 아무리 가격을 올리고 뭐하고 해도 그 부동의 1위 자리는 바뀌지가 않아.
신라면이 제일 맛있어. 한국에는 신라면이지. 너구리도 마찬가지고. 라면은 너구리야. 아, 라면은 저기 농심이야, 농심. 농심이 최고야. 이 진짜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게 있어. 그것이 바로 신라면이다. 진라면 순한 맛 먹으면서 진순이 질리지 이런 애들 특. 약간 좀 홍대병 걸린 새끼들. 먹어봐 맛있다니까 이러면서 약간 좀 평양냉면 홍보하는 새끼들 있잖아. 누가 보면은 진라면 오뚜기에 지분 있는 줄. 오지랖 호들갑 오지게 떨면서 그냥 진라면 순한 맛 맛있다고 뒤지게 사람들한테 홍보해. 근데 막상 아무런 홍보 효과가 없는. 저도 안 먹어. 아니 끓여주면 먹지. 뭘 내가 그러고 있어? 난 그런 적 없는데? 비가 계속 추적추적 내리네. 몇 시간 동안 내려. 하루 종일 내리네, 비가. 야. 근데 보슬비가 아주 기분 더럽게 하루 종일 내려버리네.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전에 그친다고 나와있긴 한데 토요일은 또 성지합창단 해야 되는 날이라서 라이딩 방송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그 저기 토론 공식 공방은 언제 하냐? 5월 11일, 12일쯤 할 것 같아요. 3주 맞아 그게? 네. 아, 어린이날 때 비 오는 거. 그러게, 롯데월드나 뭐, 아, 롯데월드는 애들 안 데려가지. 에버랜드 데려가기도 참 뭐하겠다. 코왕 그저께 성남 오셨더만요. 실물 영접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국가두부의 날. 왜 아는 척 안 했어? 어린이 행사 다 취소됐어? 담배탕집 옆 테이블이었는데 친구 있어서요. 아, 알아보는 거 알고 있었어. 알아보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진지게. 근데 이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를 알고 있지 또. 왜냐면 이제 옆에 지인들 있거나 여러 명이서 있거나 그러면은 막상 저렇게 아는 척하기 좀 그렇거든. 쉽지 않지. 알고 있었어. 보통 이제 이래. 좀 이제 방송 안 하고,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을 때는 일단 내가 표정 자체가 좀 다르잖아. 방송 안 하고 있을 때는 약간 좀 무표정으로 있다 보니까 좀 뭔가 말 걸기 무서워서 말 못 걸었다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 그래서 방송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다들 와서 이렇게 인사한 사람도 많고, 만약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내가 먼저 인사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그냥.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렇게 얼굴 밝아지면서 맞죠 맞죠 이러고.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알아볼 때는 이제 그냥 쓱 계속 쳐다봐. 계속 눈만 비춰. 그럼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할 거를 해. 근데 이제 주위 사람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알지. 다 알죠.
난 다 보이지. 그게 어떤 건지 다 알지. 날 아는지 모르는지 다 알지. 한강처럼 보이지만 그릇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좋습니다. 밥 한 공기만 줘라. 아, 늦은 시간에 드디어 점심을 먹네. 아니, 나한테 이제 저녁 같은 거다. 저녁이다, 저녁. 이거 지금 노른자 코팅이 핀 라면이야. 니 뭐하노? 집에 햄 없지? 햄이나 뭐 이런 거. 햄이야? 어. 소시지 있어요. 어, 소시지 좀 해갖고 밥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밥이랑 라면 국물이랑. 아, 두 개는 해봐. 두 개 끓이면 입술에 면이 닿을 때 그 느낌마저도 기름에 너무 범벅돼갖고 입술 자체도 약간 좀 그 느낌이 있어. 라면 두 개를 끓이면 한 개 끓였을 때에 비해서 면이 입술에 닿았을 때도 기름이 많이 코팅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야. 라면은 무조건 하나 먹는 게 좋아. 짜파게티 같은 거 아니면. 좋지. 아, 역시 신라면이야, 그지? 뭐야 저 병신 찰리 브라운 블랙.
어쩌다 건빵들의 어떤 그 저기 입지가 이렇게 됐냐. 어느 방에서도 건빵은 사람 새끼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 비단 나만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야, 이러다 보니까 자꾸 프레임 씌워지잖아. 소비 안 하는 자 이꼬르 개새끼들. 소비하는 자 이꼬르 주 고객층. 내가 잘해야 될 사람들. 비 맞춰야 될 사람들. 기가 막힌다. 비엔나 소시지. 못 잡네. 역시 햄은 롯데 햄이야. 빨간색. 응? 비엔나. 롯데. 자취생 필수품 아님? 비비고 김치, 롯데엠 비엔나, 스팸, 계란 한 판, 참치캔, 김. 라면. 마트 가서도 뭐 요리한다고 고추장을 사실 필요도 없어. 그냥 그 돼지고기 후지로 만든 그 불고기나 제육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그냥 후라이팬에다 갖다 끼얹고 그냥 끓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 거 먹으면 되지 뭐. 안에 채소들도 들어있겠다. 후지가 돼지고기 뒷다리. 전진 앞다리. 목에 있는 여기 접히는 사람은 목전지. 꼬들살. 그런 거지. 자취생 김도 좋은데 나는 김자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김자반. 그냥 그거는 밥 잡아다가 거기 안에다 팍 쑤신 다음에 다시 꺼내갖고 찍어서 먹는 거야. 맛있어. 그렇게 먹어도. 반찬 가게에서 근데 반찬 사가지고 먹는 건 너무 비싼 것 같아. 콩나물 3,000원, 뭐 3,000원, 미역줄기 3,000원, 동그랑땡 3,000원, 3,000원 해가지고 보면 몇 개 딱 담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막 28,000원 잃어버려. 몇 개 못 먹어. 나처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많이 못 먹어.
시장 주변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시장 주변에 살면 괜찮아. 주변에 시장이 있으면 좋긴 하지. 아, 밀키트 나쁘지 않지. 근데 밀키트 또 그렇게 저렴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긴 해. 뭐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데 8,000원 몇백 원이다가 간편할 뿐이지 그렇게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비비고 군만두 그런 거 하나 딱 후라이팬에다 기름 둘러가지고 먹으면 존나 맛있지. 비비고 군만두 꿀팁 뭔 줄 알아? 잠깐 내놓고 해먹을 만큼만 살짝 내놔. 내놓고 약간 그릇 이제 접시에다가 좀 이제 담아놓고 한 20분 30분 정도? 거기서 그냥 해동을 시켜, 실온에서. 그럼 거기서 약간 물기 살짝 날아가고 만두 피가 약간 처음엔 촉촉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물기가 많이 빠져. 그러면 되게 맛있어. 약간 응축된다 그래야 되나? 난 사실 근데 비비고 만두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아싸리 그냥 냉장고에 넣어버려. 아 비비고 진짜 최고지. 냉동식품 다 맛있어, 솔직히. 세상이 너무 간편해져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그냥 몇 분 돌리면 뚝딱 나오잖아. 밥, 완전 밥도둑이지. 싸구려 돈가스 나도 좋아해. 그 특유의 이 다짐육 특유의 그 냄새가 나갖고 싸구려 돈가스 냄새 나도 은근히 좋아해.
이게 배고파? 이거 먹는 게 배고파? 배달 음식 아니잖아. 이걸 본 김에 배가 고파. 밥을 입에 한가득 넣은 다음에 막 김치랑 소시지랑 넣고 막 이렇게 씹어 돌리고 있다가 국물 싹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라면에 딱 밥 말아 먹은 것처럼 입안에서 그냥 밥이 말아지네. 알프야, 응?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면 소리를 막 내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국물을 많이 해가지고 짜파게티인데. 아 짜파게티 먹니? 네. 어. 국물이 많아가지고 소리가 나. 배 많이 고팠나 보다. 라이프 형 맛있게 먹어 사랑해. 저요? 아. 안 먹었어요. 잘 먹었다 이야. 아 깔끔하네. 이제 이러고 아메리카노 한번 쓱 빨면은 쓱 빤 다음에 담배 하나 꼬나 물고 쓱 빨아야 그게 셔츠죠. 잘 알고 있구만. 예, SH 딥브라운이 너무 달아서 담배가 이번에 좀 바꿨어요. S의 체인지 히말라야. 안방에서 담배 피죠? 근데 잘 안 피죠? 아 날씨만 괜찮았어도 딱 이러고 나서 바로 바리 방송 준비하는 건데 씨발 비가 엄청나게 오네. 5월달에 뭐 최고온도 27도 예. 5월 한달 동안 27도 정도 가장 높은 온도고요. 6월달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죠. 근데 장마가 엄청 길어진대요 여름에. 아이고 홍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역대급 더위래. 매년마다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아 요즘 뭐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는 시간이 막 3시, 2시 막 이럴 때인데 차라리 그때라도 방송 켜갖고 게임 방송이라 좀 할까. 약간 우울증 올라 그러네. 맨 그냥 안방에 쳐 자다가 그냥 방송할 시간 되면 일어나가지고 방송하는 게. 맞아, 나도 쌓인 스트레스를 바이크 라이딩으로 풀기 때문에. 낮에 종겜으로 좀 할까요? 근데 그게 또 지속돼서 너무 오랫동안 해버리니까 그것도 문제긴 해. 주말부터 이제 발이 방송 본격적으로 해야겠구만. 토요일 날 끝나거나 토요일 날 이제 장마 끝나면. 그 전까지는 좀 저 금요일 방송도 해야 되고 낮에 잠깐 올 수 있으면 올게요, 여러분들. 좀 일찍 자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방종합시다. 방종하고 여러분들 저녁에 뵙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급생 방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공지를 좀 올려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인사를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일찍들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네. 물음표 해봤자 안, CR도 안 먹혀. 니 혼자 물음표 많이 해라. 갈게요. 빠잉.